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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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저만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오 이거 다리 이렇게 튀어나와요. 아우 박선비가 너무 예쁘지 이거 같아요. 일장 충분인데. 긁고 있습니다 이제. 아 도와! 나 돌아갈래! 찌는 듯한 무더위에 지친 그대요. 이럴 땐 맛있는 음식이 최고다. 뜨겁게 혹은 차갑게 더위를 이기게 하는 특급 음식들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맛집 입맛을 올려주는 이열치열 명약 삼계탕이 기다립니다. 여름에도 삼계탕. 더위를 피하는 방법. 더위를 피하고 싶었어. 이열치열. 여름에는 삼계탕만한 게 없지요. 여러분 비주얼이 남다릅니다. 그간 봐왔던 삼계탕과는 좀 다른 비주얼이죠. 여기에 닭은 기름기를 제거해 담배의 감을 극대화시켰는데요. 국물도 굉장히 걸쭉. 하고요. 이 한약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듯한 느낌. 그리고 여기에 산삼 배양근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보세요. 고사리도 이렇게 말리면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건데 이게 봐봐 바짝 말려가지고 와. 녹두 찰밥과 찹쌀 누룽지로 고소한 맛을 살리고요. 단백질 업업 전복도 푸짐하게 각종 한약재와 인삼까지 그리고 이게 빠질 수 없습니다. 활용 점정은. 산삼 배양근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삼계탕은 이렇게 휘 휘 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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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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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다 보면 이렇게 봐봐 쏙쏙 쏙쏙쏙 뼈를 바르는 동안 우리 전복도 하나씩 또 먹어주고 이러다 보면 다 식는 거예요. 자 이제 먹어볼까요? 아유, 씹고 있는데 지금 풀벌레 소리인지 새소리인지 너무 좋다. 음식을 먹는 건지 자연을 먹는 건지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땀을 한 바가지 탁 흘리고 밖에 탁 나가면 이만큼 보양이 되는 게 없는 거죠. 여름은 이기는 방법. 전복을 이렇게 딱 올려주고 오이지 하나 시원하게. 아우 진짜 진한데? 제가 먹어본 삼계탕의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입이 쫙쫙 지금 달라붙고 있는 게 뭔가 그 도가니탕을 먹는다든지 우리가 그 설렁탕을 먹었을 때의 끈적끈적한 그 콜라겐 느낌 있잖아요. 가마솥에서 뻘뻘뻘뻘 몇 시간 동안 끓던 그 닭발의 그 영양 같습니다. 삼계탕 육수는 100% 닭발로 우려내는데요. 이 가마솥에서 8시간 이상 푹 끓여낸다고 합니다. 맛있겠다. 저 소리, 소리 너무 좋아요. 금방 한방 사우나 들어갔다 왔습니다. 너무 시원해. 역시 이열치열이야. 땀 나고 있는데요? 한방 사우나 갔다 왔으니까 이제 냉탕 가야지. 냉면 먹으러 갑시다. 고고! 닭발 육수와 삼의 콜라보레이션! 이열치열에 맞설 이열치냉의 주인공은 바로 냉면! 더위를 피하는 방법! 이열치냉! 냉면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이게 냉면인가? 해물 요리인가? 이게 뭐지? 여기 위에 톳이 잔뜩 올라가져 있고요. 여기 위에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제주 뿔소라. 뿔소라가 또 잔뜩 올라가져 있어요. 여기 또 이 밑에 육전이 깔려 있고요. 각종 고명이 엄청나게 많이 올려져 있는 냉면이라고 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통 육수에는 소고기 뼈나 소고기 사태고기를 푹 우려서 구수함을 내는데 제주도 해물 12가지를 삶아서 육수를 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해요. 제주에서 난 해산물 12가지를 이용 자그마치 18시간을 거쳐 만드는 비법의 육수. 얼린 후 슬러시처럼 갈아서 시원한 맛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게 달근한 비빔장 향이 싹 올라오면서 토새 향이 바다의 향이 싹 같이 올라오는 게 굉장히 기분 좋게 합니다.
냉면의 면은 밀가루와 메밀로 이곳에서 직접 만드는데요. 육전과 배, 무, 오이 등을 올려준 후에 시원한 육수를 꽈꽈꽈! 보기만 해도 더위가 가시는 냉면이 완성됩니다. 어우, 지금 소라가, 어이구, 소라가 막 무너지고 있어. 어이구, 어이구. 소라가 3개 정도의 분량이 이 고명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계란부터 먹어줘야죠. 와, 면발이 정말 통통해요. 맛보지 않아도 맛이 보장된 이 궁합. 아유, 소라. 돼지볼 소라, 매진 안 해. 너무 고소해. 면치기라고 하죠, 면치기. 면도 굉장히 꼬들꼬들해. 근데 꼬들꼬들한 소라를 씹으면서 면을 같이 식감이 너무 재밌네. 유일무이한 이가게만의 냉면. 와. 아우, 추워. 비빔냉면도 빠질 수 없죠. 제가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는 바다의 불로초. 도시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 비빔냉면입니다. 아, 맞아요. 살짝. 육수했어요. 아무래도 섭포가 다. 여기도 마찬가지. 밑에 배가 있고 육전이 이렇게. 이건 육전입니다. 육전. 메인은 요겁니다. 돗! 와. 씹히는 맛이 엄청나요. 비빔냉면 굉장히 제 스타일입니다. 강하지 않은, 공격적이지 않은 그런 양념. 바로 뽑아서 손님들께 대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쫄깃쫄깃하고요. 제주 메밀이 굉장히 많이 함유된 면인데요. 이게 제주 메밀의 향과 해조류의 만남이 이렇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우, 너무 개운합니다. 올 여름 다 해결했습니다. 겨울이야, 가라! 냉면과 해산물의 화려한 만남! 더위를 피할 수 없다면 이렇게 즐겨라. 든든한 삼계탕으로 뜨겁게, 혹은 새콤한 냉면으로 시원하게. 이 계절과 찰떡 케미, 사랑하는 음식들. 여러분의 선택은?